예, 시사전망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센터장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예. 선거 얘기들이 관심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보면 저는 편하죠. 후보가 아니니까.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총선 체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제주 지역 세 곳의 지역구가 있는데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주시 을 총선 후보군 안에 현덕규 변호사님이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출마 선언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출마하실 겁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좋죠. 사실 지지율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쉽게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현수막을 안 걸으셨더라고요. 현수막은 당협위원장만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 않고 다 합법적 걸 수 있는데. 저기 뭐 명절 때 명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 김효 네. 이분만 거셨더라고. 아, 그래요? 뭐 현수막을 걸 수도 있는데 예. 요즘 워낙 이제 정당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니까 예. 현수막 공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불법 현수막도 막 네. 걸고 그러던데 그 아무튼 고민 중이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편하게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제주시 을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당협위원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상태고 계속 지정을 안 해줘서 뭐 하겠다는 분들은 좀 계신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국민의힘 제주 아니 저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제주시 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국민의힘 소식통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저도 무척 궁금한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제주도 예. 선거구를 예. 크게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기대하게 만드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네. 그래서 좀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예. 무관심한 거 아닌가. 사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총선 결과 선거를 보면은. 예. 제주도 세 개 지역의 선거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전부 쉽지 않은 선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 일찌감치 어떤 그 당에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죠. 조직력을 또 강화해야 되고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전략 공천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또 제주시 을 지역 뭐 다른 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도가 그렇게 전략 공천으로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예, 예. 그런 이제 그 여권이 강한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과연 또 그게 올바른 선거 전략인가 하는 의문이 예. 안팎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결정을 안 해주는 걸로 봐서는 무관심이라고 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님 앞에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예.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예. 전략 공천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이 아닐까. 과정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세 분이나 응모했는데 예. 한 분 정도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안 해줬거든요. 예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아, 예. 전략 공천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전략 공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제주 도당 위원장께서 예. 중앙당의 그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 그렇죠. 예. 이분을 전략 공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준석 예. 전 대표한테도 전략 공천 얘기를 좀 꺼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던져본 이야기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도당위원장님이 당에 대한 예. 제주를 버릴 수 없다는 충정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누구지? 그 이준석 전 대표님은 예. 그저께인가 다른 MBC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 들은 바는 있지만 예. 제주도 올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셨고 아, 여러 방송에서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제주도는 그냥 뭐 사랑이긴 하지만 안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받고 원희룡 장관님은 아마 다른 쪽으로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주 오실 생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교감 없이 이루어진 그 발언이란 말입니까? 도당위원장님의 충정이죠. 예. 그렇죠. 교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도당위원장의 나름대로 충정인데 예.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 그 이제 정치 신인이 예, 예.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그 어느 특정 정당이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지형을 예. 갖춘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경선 없이 공천을 해주면 나름 열심히 해서
하자가 없으면 예, 예. 당선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주시 제주도의 세 개의 선거구가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하나 쉬운 선거구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럼 사실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전력 공천을 하면은 그 당연히 뭐 받아서 오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그게 성배가 아니라 뭐 굳이 예. 말하면 뭐 독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지금 노원 쪽에서 서울 예. 노원 쪽에서 그렇죠. 이미 공을 많이 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전 도지사 예.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제주 출신이시고 제주에서 예. 인기가 많으니까 이게 맞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예. 하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예. 꿈을 갖고 계신데 굳이 제주도에 다시 이제 내려오자. 도지사도 하셨는데 예, 지역구 예. 의원을 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죠. 본인 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래서 뭐 충정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예. 별로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의 분석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두고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당사자들은 일단 뭐 생각이 없다는. 아니 뭐 두 분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중간에는 전전전 네. 도지사님의 자제분도 막 출마설 나왔는데 확인 결과 이제 안 나오는 걸로 정리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예. 이응자 들어가신 예, 분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마 중앙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주음해서 예, 예. 민주당 대 국민의힘 사이에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 예. 재판 리스크가 이렇게 조금 더 정치 쟁점화되면서 야당이 좀 민주당이 특히 예. 이제 야당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런 대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 공천의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예, 예.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감안해서. 후보지를 몇 군데는 좀 비워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예. 정도 계획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정치 신인 키워주는 방식으로 그 전략 공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식 표현이고 일본에서 유행했던 전략이는데 우리 뭐 자객 공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쪽에다가 꼽아넣는 그런 전략 네. 공천들도 가능한데. 근데 김한기 의원이 그 자객을 당할 정도로 그 정도의 아직 국민의힘에게 예. 원수인가요? 뭐, 예.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 잘 여기 뭐 앞으로 이제 장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 공천을 할 정도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본인의 이제 소속된 정당 사랑하는 정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그럼 제주시 을 지역의 당만을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사정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좀 그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전략공천이 예. 말 받고 내려온다면 그분은 정말 이게 즐겁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이 예, 지역구에 예. 공천을 예. 이제 전략적으로 받아서 예. 내려오는 게 과연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꺼운 일이 될 것인가 예. 참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야 될 텐데 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향이 제주도기도 하잖아요. 네. 고향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까?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오셔도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 도민들도 예. 도지사 초창기 때 보시면 예. 예. 오셔봐야 또 제주도시는 안 쓸 거니까 차라리 그냥 서울에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서 뭘 하시든 관계가 없으니까. 예. 원희룡 장관은 아무래도 더 예. 정치적인 그 꿈이 있으니까 꿈이 대선에 예. 가 있잖아요. 예. 뭐 그거야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대선을 준비하기에는 제주 지역의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본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안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본인 입장에서. 예. 예. 조금 이제 여기 사는 사람으로서 슬픈 얘기기도 해서. 원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 제도가 예. 그 대의제라는 것이 선거구가 꼭 그 예. 지역만을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렇죠. 선출은 돼서 전국적인 일을 다 하는 건데 예. 그런데 국회 내에도 또 상임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각종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구조적으로 예. 자기 선거구에 좀 아무래도 많이 예, 좀 예. 발목을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도권을 예. 노릴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도권 험지 나오셔서 되시면 또 예, 예. 새로운 길이 열리시겠죠. 이거 뭐 아직 본인이 갖다부터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 장관님요? 예, 예.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때 어느 행사장 가셔가지고 뭐 예, 예. 지원하겠다, 저 본인 나오겠다는 건 아니고. 아, 예. 아, 그 선거법 위반 예, 논란이었던 예, 거요. 예, 있었고. 그 정도는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주 도당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본심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짐작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뭐 예. 사실 그러니까 원 장관도 만일에 국회로 돌아온다 그러면 예, 예. 결국은 선거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례는 뭐 하기 어려울 테니까. 뭐 과거의 양천으로 다시 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전혀 지금 연고가 없는 예, 예. 지역에 비교적 중립적인 지역 내지는 예. 그런 데를 선택해서 가야 될 텐데 험지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아. 그래도 좀 네. 그 경기도 출마설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예. 처음에 얘기들 초반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설이 지금 하도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올 연말까지는 뭔가 이제 거취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예. 거고요. 그때 좀 명확하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 분 의견은 제주도는 안 올 것 같다. 예. 예, 안 왔으면 좋겠다까지 봅니다. 강원진 센터장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쪽으로 가볼게요. 민주당은 글쎄 현역 의원이 예. 지금 뭐 반수긴 하지만 지금 있는 상태고요. 0.5선 있는 상태고 지금 거기에 이제 뭐 김경학 도의장이 좀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어제 인터뷰도 했었는데 아, 나오시네요. 그 안 나오실 것처럼 얘기해서 안 나오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정치적 화법 자꾸 예예 그래서 좀 뭐 저희도 좀 헷갈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생각이 없지는 않다라는 쪽이었었고 그 외에도 몇 분 좀 거론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가장 여기가 좀 혼탁한 지역이다 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의리요? 예. 가장 확실한 지역이죠 현재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전체적인 구도가 국민의힘 후보가 없고 예. 민주당은 앞서간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세계 선거구 가운데 그래도 가장 복잡하지 않은 선거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이 제일 머리 아프죠. 여전히 이제 역시 이런 면에서 정치가 좀 살아있다 내지는 이제 재미있다라는 부분이 예,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항 주자가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어느 선거구보다도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일단 공천만 받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당내 경선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예. 예. 하는 예상이 또 들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외의 인물이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략공천이라는 예. 그 흐름을 타고서 예.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서 예. 나타날지 민주당이요? 아니죠. 국민의힘. 저희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예. 민주당의 주자들도 예. 계산이 이제 간단치만은 않을 거다. 그렇진 않고. 근데 여기 아주 깔끔한 동네고. 예. 깔끔해요. 예. 김경학 도의 의장님은 내년 예. 임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예. 선거는 4월 10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도의 의장 하다 그만두셔야 되는데 예. 물리적으로 그만두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리고 그만두면 또 페널티가 있죠. 예. 20%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진 않은데. 부승찬 전 대변인은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전국구가 되셨기 때문에 윤석열 예. 정권에 맞서는 제주도 아닌 다른 데 가서 뭔가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럼. 아니, 뭐 제가 보는 입장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기 의원이 지금 이제 반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제 절반 정도만 임기를 갖고 이제 다시 또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김한규 의원을 당시 전략공천할 때 제주도 지역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게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왜 경선을 안 하느냐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반발도 많았었죠. 그렇죠. 반발도 네.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경선을 하게 될까? 근데 지금 두 분 말씀대로라면 뭐 거의 정해진 판이라는 말씀 같아가지고 민주당은 뭐 경선하게 되면 예. 김한규 의원이랑 예. 부승찬 전 대변인 정도일 수밖에 없는데 아, 김 의원 지금 정무부지사도 좀 물망에 오르긴 하더라고요. 공무원 하시다 그만두셔야 되는데 하실지는 그만 안 두실 것 같은데 그만도 안 두실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예. 그 외에는 또 거론되는 인물들이 민주당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이 이제 예. 그 보궐선거로 예. 그 4년 임기를 다 한 게 아니라 네. 그 당내에서 같은 네네. 당내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다 그때까지 예, 예. 그때까지 하자가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예. 당내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위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어떤 정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다른 주자들이 도전하기에 예.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경선을 하긴 할까요?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뭐 워낙에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원래 민주당의 룰 자체는 경선하겠다는 예. 주자 후보들이 복수 예. 후보가 나오면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부승찬 전 대변인이 안 나오시면 사실은 단순 별로 의미가 거죠. 없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어제 얘기할 때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오실지 안 나올지. 어쨌든 현수막은 안 거셨습니다. 추석인데. 정의당 얘기해 볼까요? 정의당에서는 강순화 그 부위원장, 지금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데 예.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워낙에 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양당 구도로 펼쳐지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3파전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강순화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 이제 월정리 해녀 관련된 월정리 정류장 투쟁이라든가 예, 예. 또 뭐지 후쿠시마 관련된 것도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는 또 나름 또 일정 부분 지지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럼 의미 있는 득표율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실 그러니까 거예요. 제주 지역의 이제 진보 정당이나 진보 세력들이 예. 이제 이분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아, 나름대로 몰아서. 파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정의당만으로는 조금 아직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강순화 부위원장이 출마 예. 입장을 밝히셨으면 지금부터 좀 열심히 예. 좀 밑바닥 뭐 조직도 좀 다지고 예, 다지면 사실 제주시 울은 지금 현재까지도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의외로 선거에 가면은 뭐 당선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존재감 있는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봐요. 그러니까 아예 양당 간의 어떤 각축 속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런 예, 예. 결과가 아니라 아. 3파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진보당은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진보 계열에 있는 예. 정의당은 예, 예.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그냥 예, 예. 이렇게 참가의 일을 듣는 것보다는 예. 열심히 해서 한 만큼의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 것, 그 득표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과거에 격려를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을지역 아 후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을지역도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예, 예. 과거에 진보 정당 지지율이 낮지 않았거든요. 높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면 또 다른 예, 예. 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기랑 차차기를 봤을 때 지금 의미는 이제 득표수를 올리면서 인지도를 더 높여 그러니까 지금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인으로 이서는 꼭 예, 예. 자기 본인의 당선도 목표이지만 예. 자기 정당의 존재감,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예. 이걸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 뭐 어느 만큼의 득표를 했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예. 그게 미미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존재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록 당선이 안 되더라도 항상 정당은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 득표를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말씀인데 지금 변호사님 인지도 계속 높여 오셨잖아요. 현수막도 예. 거셔야죠, 현수막도. 예, 되게 중요한데. 아직 생각 중. 예, 뭐 아직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제주시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거에 당하면은 예. 이제 이해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해관계요. 그래서 잠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 제주시 뭐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하 지역에 삼하 지구에 예. 그 10년 임대 공공 아파트 그 분양 예. 문제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것들을 이제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예비 주자들도 항상 이 법의 문제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예, 예. 건설업자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몰아주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소급입법이 문제가 위헌이 될 수 있느냐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는 예. 있는데 그 문제가 아마 총선의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근데 예. 이제 사실은 그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자칫하면 그 동네의 이기주의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자들은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될 텐데 예. 그 문제가 어차피 좀 터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2공항 이슈가 아무래도 제2공항 그, 예. 그 성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부 지역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각 주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서 설파할 것인가 예. 하는 게 또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두 가지가 저는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은 예. 이렇게 전국적인 선거가 돼버렸고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기 때문에 아. 그게 가장 큰 이제 선거의 예. 그 변수 같고 예. 또 을 지역은 생각보다 제2공항 이슈가 크진 않습니다. 사실은. 서귀포나 갑에 비하면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후보자마다 이제 입장은 내놔야겠지만 이게 선거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제2공항은 좀 제한적이다. 네, 오히려
제주 사회에서 이제 당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예. 제대로 좀 이슈화시키면서 예. 이걸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후보가 저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예. 기후 위기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이제 의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의제가.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예.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좀 보여주면 유권자들도 뭐 이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예.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터치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예.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긴 한데 예.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대개 그 선택들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말 정책화되고 정치 예. 이슈화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어려울 것 같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아까 제2공항은 그렇게 을 지역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센터장님. 저는 그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제2공항이 예. 이제 만일에 확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예. 성산 지역에 분명히 개발 이슈에 관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예. 부동산 가격에 관한 얘기들은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을 지역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걸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하는 얘기들이 분명히 예.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표선 남원까지는 되는데 예. 구좌까지도 좀 예. 구좌까지는 포함되겠지만 그렇죠? 조천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조천 구좌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온도차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가까운 구좌 쪽에서는 뭔가 우리한테도 뭔가 혜택이 돌아오는 예. 정책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좀 할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룰을 잘 보시면 구좌는 소음 피해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소음 피해 아. 잘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소음 피해가 보면은 보상을 하도록 해줘야죠. 예, 마칠 시간인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들이 참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거기서 이제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투표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쉐보레가 준비한 역대급 슈퍼빅 전시장 방문 이벤트. 전시장 방문 고객 중 한 분을 추첨해 더뉴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 출고까지 완료하면 1,000만 원 상품권을